몸도 먼저 풀겸몇번 치고 하셔도 된대요. 아, 그러면 제가 우선 좀 스윙을 먼저 좀 네. 보여드릴게요. 네네. 네. 오랜만에 여기 서가지고 지금 7년이가 엄청 떨리는데, 제가 올해 다시 투어를 복귀하면서 좀 많이 보완을 했던 점에 대해서 우선 지금은 말씀드릴게요.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님 왜 이렇게 설렁설렁 치세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도 정말 거의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스윙을 한 건데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손목 감각이 워낙에 좋아서 이 손목으로 좀 많이 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뭐 당연히 예전에는 감각도 좋고 이러니까 손목으로 치면서 제가 조절을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좀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손의 감각이 솔직히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손의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제 숏게임도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손목 감각도 살리면서 또 일관성 있는 이제 스윙을 할수 있고 볼을 칠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올해 좀 스윙 교정을 한게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약간 뭐 하체 리드나 네. 또 약간 상체 꼬임으로 해서 치는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줄이고 상체 꼬임으로 해서 옆으로 치는 스윙을 좀 많이 또 레슨도 받으시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긴 한데 저도 올해는 좀 그렇게 바꿔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쳤던 스윙은 조금 왼쪽 어깨를 좀 약간 닫아놓고 손목으로 좀 많이 돌려치는 그런 스윙을 했었어요. 제가 어떻게 스윙을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지금 보면 이 오른쪽 어깨가 목표 방향보다는 이 공에 있는 위치에서 멈추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이러면서 손목으로 약간 조절을 하는 그런 스윙이었는데, 아마추어 분들도 보면 이 상체 턴이 되기보다는 올라가서 손목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예, 이게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핀으로 막 가요. 맞아요. 네. 근데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먹었고 잠을 많이 못 자고 했으면 마음은 핀으로 가고 있는데 공은 좌우 아니면 막 뒷땅을 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손목을 안 쓰면 그럼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느냐? 저는 우선은 이 왼쪽 어깨를 막히는 걸좀 고쳤어요. 왼쪽이 막히면서 손목으로 이렇게 돌리는 스윙에서 왼쪽 어깨를 열어주면서 왼쪽 어깨를 뒤로 열어주면서 오른쪽 어깨가 바로 핀 쪽으로 목표 방향 쪽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스윙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.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되면 와. 피니시에서 제 왼쪽 어깨가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한번더 보여드릴 테니까 제 왼쪽 어깨가 피니시 때 보이는지 한번 봐주세요. 네. 보여요. 네, 그쵸. 네. 보이죠?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유연성을 요하는 스윙이긴 한데, 자,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. 그럼 왼쪽 어깨가 빠지면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가면서 엎어치지 않을까요? 저도 스윙을 바꾸면서 처음에 가장 걱정됐던 게 볼이 왼쪽으로 갈까 봐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. 근데 당연히 하체의 움직임이 없이 어깨로만 빠져주면 저렇게 당연히 왼쪽으로 볼이 갑니다. 그래서 이 왼쪽 어깨를 빠져줄 때 가장 중요한 팁은 이 오른쪽 골반이 같이 밀어주면서 왼쪽 어깨를 빠진다는 느낌으로. 자, 어드레스 쓰셔가지고, 자, 왼손으로는 이 어깨를 잡고, 오른손으로는 이 힙을 잡아보세요. 그래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왼쪽 어깨는
이 왼쪽 손으로 빼주면서 이 오른쪽 손으로는 힙을 같이 밀어주면서 네, 이런 스윙을 하시면 내가 멈춰서 막히면서 치는 스윙을 좀 고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손목 스윙도 약간 줄어들고 같이 몸이 유연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 손목을 쓰는 스윙과 또 쓰지 않는 스윙을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예전에 했던 어깨를 닫아주면서 손목을 썼던 스윙이에요. 자, 지금은 이 왼쪽 어깨 피니시 때 보이지 않을 거예요. 네. 근데 약간 왼쪽 어깨를 빠져주면서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약간 밀어주는 느낌으로, 힙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. 자, 볼도 똑바로 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네. 140m 나갔어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핀으로도 제가 약간 좌우 핀을 빼고 좌우로 많이 갔었거든요. 대회 때도 그렇고.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제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쉽게 볼을 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손목에 무리도 안 가고 또 팔꿈치에도 무리가 안 가니까 쉽게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스윙으로 바뀌었습니다. 오. 네. 이렇게만 연습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. 아까 또 쉽게 연습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뭔가요? 제가 연습장에서 이제 좀 쉽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지금 이제 드라이버를 알려드릴게요. 아마추어분들은 가장 큰 목표가 거리도 거리겠지만 우선 페어웨이에 공을 보내는 게 네. 가장 큰 목표시더라고요. 맞아요. 페어웨이에 공이 가면 아 그날은 아 오늘 공 잘 맞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페어웨이에 공을 보내는 게 쉽지 않으신데 보통 연습장에 가시면 이렇게 지금 네모나게 이렇게 타석이 돼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은 그냥 아 내 백스윙이 어떻고 아 내 뭐 임팩이 어떻고 내 피니쉬가 어때? 뭐 그런 것만 약간 신경을 쓰실 텐데 그런 스윙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만의 에이밍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모진 공간에서 아 백스윙 이만큼 들어서 피니쉬 이렇게 하고 이거보다는 연습장에 가셔도 이제 목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. 그 연습장 이 큰 망이 페어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타석에서 네모난 타석에서 치는 것보다 이렇게 뒤로 한번 빠져줘서 아 나는 왼쪽에서 칠 거야 네. 오른쪽에서 칠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치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. 저는 지금 약간 왼쪽으로 볼 거예요. 그러면 아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자 왼쪽 방향을 한번 보시고 이제 스윙을 하시면 돼요. 오. 그럼 볼이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가죠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또 오른쪽으로 치고 싶어요 이러면 또 뒤로 빠져서 한번 방향을 설정을 해보세요. 설정을 해서 목표를 보시고 매트 안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목표한 대로 클럽을 놓고 또 한번 치시는 거예요. 오, 또 오른쪽으로 갔어요. 네. 정확하게. 이렇게 연습장에서 무조건 매트 방향대로 치시면서 왜 슬라이스가 나지? 왜 훅이 나지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장 안에서도 충분히 왼쪽으로 보고 스윙하시고 오른쪽으로 보고 스윙하시고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페어웨이를 한 50%에서 70%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,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러면 네. 비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늘릴 수 있을지 할 수 있을까요? 비거리요. 네. 그 저도 좀 궁금한 내용이긴 한데 비거리는 아무래도 이 스윙 스피드와 좀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스윙 스피드를 빨리 늘리세요 하면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올라가면서 되게 힘이 쳐져요. 스윙 스피드가 내려올 때 빨라야 되는데
이게 빨라져 버려요. 저예요. 아, 그러세요?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백스윙을 조금 천천히 드는 편이거든요. 천천히 들어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, 자, 내려오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. 근데 보통은 치고 나서 스피드가 또 줄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비거리를 많이 내시려면 내려오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치고 나서 팔로스루의 속도도 중요하거든요.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내려올 때만 스피드가 빠른 스윙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스윙과 지금은 내려오는 것만 제가 스윙을 빨리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오는 속도도 빠르지만 대신에 치고 나서 팔로스로 피니시까지 속도를 유지하면서,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유지하면서 쳐볼게요. 오, 소리가 달라졌어요. 제가 공이 좀 왼쪽으로 가긴 했는데, 자, 어떤 스윙이 더 좋으신지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고, 저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치고 나서 피니시까지의 속도가 줄지 않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홍진주 선수의 더 플레이어스 팁 레슨까지 잘 들었습니다. 아까 저희 그 토크할 때도 느꼈는데 홍진주 선수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 토크도 토크지만 마지막에 알려주신 그 팁 저도 꼭 연습장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도 정말 홍진주 선수와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홍진주 선수에게는 이 한 시간 어땠나요? 이렇게 또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고맙고요. 또 많은 분들이 아 홍진주가 아직도 골프를 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저도 다시 또 투어를 뛰고 있다고 이제 알려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까 올해 목표가 그냥 시드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목표라든지 아니면 올해 투어 계획 좀 특별한 거 있을까요? 네, 뭐 투어를 계속 뛰고 싶고요. 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하고 또 만나고도 싶고 많은 네. 팬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싶으니까 부상 없이 올해도 또 열심히 대회를 나가면서 부상 없이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. 그래요. 네.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,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홍진주는 아직 골프를 치고 있고 아직도 골프를 너무 좋아하고 또 대회도 빨리 나가고 싶고 이제 그런 선수니까 올해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. 또 저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선수들이 안전한 곳에서 또 대회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